자, 453페이지 계약의 성립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초 강의, 입문 강의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 강의에서 요 기본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53페이지 계약의 성립. 자, 계약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낙선 계약이죠. 그래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면 이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인 거죠. 자, 객관적 합치는 내용이 일치된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1억에 사겠다라고 해야 의사가 합치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만약에 을이 갑에게 9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다면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으니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 객관적 합치인 거예요.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1억에 팔겠다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병이 갑에게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자와 청약자가 당사자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넘겨보시면 불합의와 착오가 나옵니다. 착오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성립은 했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계약이 불합의가 됐어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불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455페이지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서 1. 청약. 청약이 뭐냐?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거죠. 계약을 하자라고 제의하는 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데, 판례 밑에 가번 청약의 확정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은 낙선 계약이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알겠습니다라고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은근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큰 길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큰 길가에다가 커피 자판기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근데 특징은 누구한테 청약을 하고 있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청약자인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누군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에 대해 특정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고요.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는데 명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청약과 청약의 위임. 방금 말씀드렸죠? 자,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청약의 효력이죠. 자, 청약은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가번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기억나시나요? 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청약 효과가.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고요. 또 발신호 도달하기 전에 사정병이요.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청약의 구속력에서 비철회성에서 청약이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구속력의 내용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고 또 하단에 청약의 존속기간도 나와 있죠. 제가 쓴 교재지만 좀 괜히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 살 거면은 이달 말일까지 얘기해줘. 승낙기간을 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좀 추상적이죠. 기간 내 승낙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따라서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청약자는 철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은 승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승낙 기간이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승낙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승낙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생각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승낙이 나오죠. 의, 청약에 응한다는 의사표시로 말하고요. 하단에 가번, 승낙의 상대방인데 청약자야 되겠죠?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승낙한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청약자인 갑에게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 우리가 커피 자판기를 말씀드리면서 청약자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하죠. 그러면 승낙의 상대방이 청약자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우측에 4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거절과 동시에 대대롭게 청약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고 9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면 이거는 1억에 안 사겠다라는 거절과 함께 9천만 원에 팔라는 새로운 뭐인 거죠? 청약이 되는 거죠. 2번 승낙이 효력해서 갑은 승낙 적격에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넘겨보시면 정하지 않은 경우죠. 이 얘기입니다. 자,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 그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4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531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대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의 성립 시기,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승낙의 발송시, 승낙의 발신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 시인 거죠. 좀 문제가 있죠. 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인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학설도 나오고 판례도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서를 취합니다. 자,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하면서 해제 조건에 대한 부분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승낙의 발신 시 일단 계약이 성립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부도달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게 돼요. 근데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한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면서 12월 31일까지 승낙해다오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5일 날 발신했다면 계약은 언제요? 12월 25일 날 일단 뭐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왜요?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예요. 따라서 만약에 12월 30날 도달했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그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니까 12월 25일 날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1월 5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성립했던 계약 효과는 없어져 버리는 거다 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다 이런 얘기인 거죠. 헷갈리나요 여러분들? 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자,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다만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언제죠? 발신한 때다. 따라서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다면 성립했던 계약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1. 교차 청약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어요.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우리 건물 살래라고 청약을 했고 을도 갑에게 네 건물 나에게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간에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승낙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양 청약이 모두 언제요?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고요. 넘겨보시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꼭 승낙을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다,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책을 받자마자 그 책에다가 이름을 썼다, 이름을 쓰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걸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는 31회에서 2020년도 기출문제인데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답만 볼게요. 근데 답은 참 쉬워요, 여러분들. 자, 청력을 떠나가지고, 자, 기억나시나요?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니까 그 청약은 효력이 상실한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참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측 2번 문제 볼까요?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커피 자판기. 자,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불특정 다수.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수 있다. 맞네요.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맞고요. 3번 격지자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발신시니까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되고요. 4번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5번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승낙자 마음이에요. 청약자가 그러한 승낙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무효인 거죠. 보시면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상대방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사의 과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 할때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초 강의 때는 467페이지 계약의 효력을 좀 봐야 됩니다. 계약의 효력 해가지고 1번 쌍무 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자, 쌍무 계약이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고 결련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결성, 연관성, 관련성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므로 쌍무 계약이 성립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성립해야 된다. 이게 뭐죠? 성립상의 결련성, 관련성이라고 하고요.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련성이죠.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쌍무 계약이므로 한쪽 편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해요. 아무튼 쌍무 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5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고 갑도 자전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므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근데 을이 갑자기 50만 원도 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자전거를 넘겨달라고 지랄거린다면 갑은 을에게 50만 원줄 때까지는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 이행 항변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은 기초강의 때는 536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536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지가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날 인도하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자전거 대금을 12월 20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을이 15일이 돼가지고 약속한 대로 자전거를 타오라고 요구할 때, 갑은 을에게 돈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란 날은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같이 적어볼게요.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서 보시면,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이행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나중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못하겠다,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재 보시면 이항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먼저 이행하기로 한 경우겠죠?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저랑 본문과 같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지체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 동시이행항변권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기초강의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례를 한번 곱씹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현찰 박치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매매 대금을 나눠서 주게 되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동시 이행 관계인 겁니다. 따라서 잔금을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 거꾸로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도금은 이전 등기 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이행하기로 한 것이니까 선이행 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없는 거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그 등기가, 부동산이 갑자기 가압류가 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가압류 같은 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게 뭐죠? 이행시죠.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전 등기해주기로 한 때가 됐습니다.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도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잔금을 지급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을은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 내용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서 강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가 동시이행변권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문제는 시험 잘 나옵니다. 476페이지에 위험부담이 나오죠. 요 위험부담 강의까지 하고 이제 기초 강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맨 처음으로 가가지고 기본서 강의에서 처음부터 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기속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로 나뉘어요.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건 뭐로 가냐면 채무불이행으로 갑니다.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은 이행불능이 돼요. 자, 기억나십니까? 채무불이행이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죠. 특히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행지체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이행불능이에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뭐가 되죠? 이행불능 문제로 가는 거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강의 때 자세히 봐야 돼.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고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 아니면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게 결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참 보면 별거 아닌데 묘하게 생각을 하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잘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쌍방 모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가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이 문제인 거잖아요. 건물이 지진이 나서 없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따질 때는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을 기준으로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다. 쌍방 모두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 문제니까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다. 따라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돈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거꾸로 이해하시면 이게 결론이 완전히 삼천포가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무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입니다. 채권자는 누굽니까? 매수인인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자,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그러면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준 곳이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매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만 피해를 보는 거죠? 매도인 채무자만 피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 자,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 매수인이 집 샀다고 깝죽대다가 담뱃불을 잘못 던져서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없어진 거라면 매수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는데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인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위험을 채권자가 예배주로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초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루어지는 기본수 강의를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쫓아올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요 기초 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본서 맨 앞으로 가서 차근차근 여러분과 자세히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아무튼 강의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